네, 오늘 옵션 만기일.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그동안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포지션을 주목해 주셨던 분이 오늘 방향성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하락 보합 중에 어떤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보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합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지수 보합 출발 예상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 마감한 글로벌 증시 결과 특별하게 부각되는 제도 없었던 가운데 대부분 지수가 고점 기록한 이후 고점 부담감에 승고르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나타난 글로벌 증시 패턴으로 지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보합 수준의 등락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조정 구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중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단기적인 수는 있겠지만 현재가 뭐 보면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된 듯 최근 4월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2,100억 원을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출발점을 끄는 종목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지수 관련주들 역시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전망되고 있어서 만일 돌발 악재에 의한 지수 및 종목의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수는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수 밸류에이션 고점 부담은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지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 경직성이 탄탄한 시장입니다. 실적 전망 양호하고요. 그리고 환율의 안정세와 금리의 안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원이 넘게 들어왔다는 점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가 오늘은 좀 보합을 보이더라도 앞으로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지수 레벨업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장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먼저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로는 4월 옵션 만기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의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월 하순부터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이 하락 포지션에서 양방향 매수 포지션으로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만 지수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 종가에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외의 큰 종가 변동성에는 매수 또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그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주와 건설화재 종목 그리고 여권 인사 관련 정치 관련 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건자재 종목의 경우 향후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존재해 보이므로 만일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시에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역시도 큰 상승 시에는 현금화가 유리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양호하게 시작되었는데요. 당분간 투자 전략은 1분기 및 2분기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종목 선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인 실적 개선 업종이라면 실적 발표 이후 재료가 노출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업종으로 본다면 IT, 반도체, 철강, 자동차, 보험 그리고 유통업종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업종 역시도 저점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